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은 제 봄 예정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이 조합을 다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어떤 조합이냐면 올 냉동 광선병입니다. 제가 이 조합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두 번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분리디병을 같이 사용한다면 왠지 얘네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동 광선병은 모든 유닛을 통틀어서 만렙 기준 상륙정 한 대에 태울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가장 비싼 유닛이라는 거죠. 근데 공격력이 너무 약합니다.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NPC 하나 공략하기도 조금 힘든 그 정도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데 분리디병이 아시다시피 좀 사기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디병이 공격은 다 하고 냉동 광선병들은 그냥 얼려주는 효과, 얼리면은 방어타워 공격력이 약해지니까 그걸 조금 활용해서 오늘은 제 본계정에서 분리디병과 냉동 광선병 조합, 불냉조합? 네, 불냉조합으로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디병은 현재 8레벨, 만렙이고 HP는 석상효과 포함 41000 정도 되고 초당 공격력은 1325에 768, 한방이 2000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강력하죠. 그리고 스킬은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레벨이고 속도 보너스 225%, 재생되는 HP는 45%.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침투보다는 그냥 밀고 가는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게 분리디병 혼자서 방어타워를 다 미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냉동광선병이 있으면 또 모르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한번 밀고 가는 식으로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고 아 이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침투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스테이지는 본부 HP 38000, 요거는 포격으로도 정리되는데 오늘은 그냥 유닛 내려서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요렇게 내려주고 분리디병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냉동광선병들 따라가죠. 뒤에서 그냥 얘네는 얼려주는 용도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펙트는 정말 화려할 것 같아요. 냉동광선병이 지금 48기거든요. 어우, 이펙트는 정말 화려하겠죠. 동시에 딱 쏴주면은. 아 근데 동시에 쏘질 않네 얘네가. 어 냉동이들 죽는 소리 들리는데. 한기 죽었어요. 어우, 근데 이펙트는 정말 화려하죠. 9급 상자를 조금 사용해야겠어요. 지뢰들을 많이 밟아서 얘네가 조금 위험하네요. 자, 1스테이지 정도는 무난하게 깨져. 와, 이펙트 정말 짱이죠. 와,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 이펙트만큼 공격력도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쉽네요. 아, 오늘은 그냥 제가 정찰 없이 바로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정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도 그냥 내려서 밀고 가볼게요. 지뢰는 조금 제거를 해야겠네요. 지뢰는 조금 제거를 해야지. 이게 분리디병은 지뢰 밟아도 상관없는데 냉동광선병들이 지뢰 밟고 좀 죽네요. 아 그리고 냉동광선병이 분리디병보다 사거리가 긴데 아시죠? 냉동광선병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네가 분리디병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막 앞에 나가서 공격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쇼크를 조금씩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가 비싸니까 최대한 많이 살려야죠. 어우 진짜 이펙트 좋다. 이펙트 정말 좋죠. 아 근데 너무 분산돼 있나? 얘네 한번 뭉쳐줄까요? 한번 뭉쳐서 밀고 가볼까요? 자 한번 뭉쳐서 그냥 단체로 쭉쭉 한번 밀고 가볼게요. 어 또 한 개 죽는 소리 들렸는데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만 쓸 데도 없어서. 와, 아니 좀 모여서. 그치. 어, 야, 진짜 효과는 진짜 이쁘다. 와, 효과 진짜 좋죠? 아, 진짜 효과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이 좋은 효과가. 어, 근데 분리디병이. 공격력이 세니까 여기 좀 여기 사이에 좀 파묻혀 있잖아요. 이러니까 뭔가 좀 냉동광선병 혼자 공격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HP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3스테이지도 바로 밀고 갈게요. 자, 분리리병 먼저 내려주고 냉동이들을 이번에 연막을 조금 사용해서 이번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연막을 좀 사용해서 얘네 대기하고 있다가 동시에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막 안에 아 안돼 안돼 삐져나가지마. 자 연막 안에 다 대기하고 있다가 연막이 아 이거 참 어우 와 대박 어우 진짜 화려하죠. 와 지금 제가 얘네 죽는 걸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한 4호 스테이지까지는 요렇게 해도 무난하게 끝날 것 같아서 분리디병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분리디병이 죽을 것 같을 때 스킬만 잘 사용해주면은 오늘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킬 한번 요렇게 사용해주면은 되죠? 와 진짜 막 되게 센 것 같아요. 되게 엄청 강한 것 같죠? 분리디병을 좀 사이에 묻어버려야 돼. 얘네 사이에 안 보이게 이러면은 냉동광선병이 엄청 센 것 같죠 뭔가? 네, 약간 사기. 자, 4스테이지는 아 그래플러 있네요. 그래플러 좀 포격하고 갈게요. 이게 분리디병이 끌려가 버리면 단순히 밀고 갈 때 좀 얘네가 전력이 분리가 되니까 그래플러만 좀 포격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스테이지까지는 지금 제가 전투적 에너지가 119 정도 되는데 포격으로 웬만큼 다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석상이 조금 있긴 해도 폭격으로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냥 한번 미는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냉동이들 빨라요. 아, 되게 귀엽다 얘네 이렇게 가니까. 자 이번에도 얘네 좀 요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한 방에 좀 다 동시에 좀 공격했어. 아 또 한 개 삐져나갔어. 아 진짜 얘네 못 말리겠다 진짜 씨. 죽어라 그냥 너. 오케이 됐죠? 자 우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이걸 어 진짜 이쁘네. 동시에 한 방 때리는 거 와 좋죠? 효과 자체는 정말이지 제가 봤을 때 이 게임 통틀어서 최고예요. 최고 진짜 좋아요. 효과가 너무 이펙트가 진짜 너무 이뻐요. 사운드도 좋아요. 저는 이 사운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린 방어 타워들이 깨지는 소리 쨍그랑 하면서 깨지는 그 소리도 되게 좋고요. 다만 공격력이 약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 외에 뭐 시각적인 효과나 뭐 이런저런 것들 따졌을 때 저는 냉동광선병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죽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해줬네. 이게 좀 분리디병이랑 냉동광선병이 이렇게 정확히 분리디병이 앞에 서있고 뒤에서 냉동이들이 요렇게 얼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냉동이들은 자기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아도 냉동이들은 또 자기 맘대로 또 움직여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헤비 주카 조합 같으면은 헤비가 앞에 딱 서있고 뒤에서 주카가 이렇게 밀고 가주잖아요. 근데 얘네는 달라요. 분리디병 앞에서 얘네 막 그렇죠 앞에 얘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가죠. 약간 화탱 스타일이에요. 냉동광선병은 다른 방어타워들도 막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됩니다. 어우 냉동이들 엄청 죽었지만 뭐 이미테이션 게임은 보상이 좋아서 얘네 죽은 만큼 또 그 맛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획득하죠. 자 공격은 어쨌든 지금 분리디병이 다 하는 거고 그냥 냉동광선병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티스트? 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아티스트들. 이번엔 많이 죽었네요. 엄청 비싸죠? 이번에는 둔캐논 쇽런처 있는데 쇽런처만 잡고 갈게요. 아 둔캐논도 잡고 가야 되려나? 쇽런처만 잡고 갈게요. 쇽런처 있으면 분리디병 마비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크리터를 조금 사용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여기에 이렇게 하고 대기. 안돼 이 연막 안돼 대기 아 진짜 얘네 연막 하나 안에 죽어도 안 들어가네.
지금 패드가 터치가 좀 안 먹어가지고 살짝 좀 버벅대는데 또 삐져나가죠. 아 진짜 속상하네. 그렇죠. 이렇게 삐져나간 애들이 있죠. 어우 좋아. 요거 한번 보려고 진짜. 아우 힘드네 힘들어. 자 분리사 빨리 깨자. 분리사 블레이디병아 빨리빨리 좀 정리하자. 자 쇼크를 조금 사용하면서 그냥 빠르게 밀고 가볼게요. 어우 냉동이들 너무 빨리 죽는데. 이게 냉동 광선병은 기본 공격력이 약해서 석상 효과를 더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해지진 않아요. 네, 얘네는 진짜 그냥 얼려주는 그 효과를 활용해서 다른 유닛들을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좋지, 얘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생각입니다.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격력이 너무 약해요. 블레이디병은 뭐 둔캐논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얘는 쇽런처, 충격포랑 충격탄 발사기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방어타워들은 뭐 맞아도 크게 무섭지 않아요. 기관포 뭐 좀 여러 대 동시에 맞으면 위험하겠지만 이렇게 한 대 정도는 그냥 잡아요. 아우 냉동이들 너무 다 죽었는데. 얘네 일단 한번 좀 모아보자. 와 냉동이들 진짜 진짜 귀엽네 얘네. 걸어가는 거 엄청 귀여운데요. 뒤에 몸에 가방 같은 거 메고 엄청 귀엽네. 얘 좀 살려줘야겠다. 보급 상자로 좀 살려줘야겠어요. 자 얘네는 그만 좀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만 좀 포격하고 자 요렇게 갈게요. 뭔가 좀 소수라서 처음에 있었던 그 정도 화량은 없네요. 처음에 진짜 화려했는데 이게 동시에 빵 쏘니까 진짜 화려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많이 초라하네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6스테이지부터는 이러면 침투를 해야 되려나? 일단 6스테이지까지는 한번 밀어보고 아 그럼 7스테이지를 아 이게 6스테이지가 만약에 한 번에 끝나면은 밀어서 한 번에 끝나면 7스테이지도 밀어보고 만약 6스테이지를 밀어서 한 번에 못 끝내면은 7스테이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빨리 깨자 빨리. 이게 거의 진짜 블리디병 혼자 다 미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블리디병 혼자 다 미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네 조금 그렇네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와 진짜 비싸죠. 39기가 54만 6천. 6스테이지는 와 아이스 석상은 방어 석상 체력 석상은 없고 자 이번에는 여기 그래플러랑 쇽런처 두 개 포격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만렙 아닌 것 같거든요 쇽런처. 그렇죠 만렙 아니죠. 만렙 아니면 포탄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근데 오늘은 6스테이지까지 좀 쉽네요. 워리어로 플레이하기 굉장히 좀 좋은 배치들이거든요. 오늘은 저 랩에서는 워리어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헤비주카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헤비주카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헤비주카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 괜찮아요. 자, 크리터로 조금 지뢰 제거를 하고 아우 너무 빨리 죽었는데. 자 냉동이들 좀 대기하자. 동시에 공격하자. 동시에 나가지마 연막 밖으로. 그렇지. 아 또 나가는 애들이 있어. 아 진짜 얘네 말 너무 안 듣네. 아우 이거 한번 보려고 진짜 이거 한번 보려고 모았는데 진짜 말 안 듣죠 얘네. 근데 아 아까 그 소수랑은 효과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세다기보단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진짜. 이거 6까지 밀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오늘은 7스테이지 두 턴의 기회가 남을 것 같아요. 에너지 없네. 큰일났다. 자 여기 쇼칸방 사용해주고 자 블리디병이 빨리 방어타워를 좀 부셔줘야 돼요. 이거 냉동광선병이 방어타워 부수길 기대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냉동광선병들은 그냥 들러리에요. 들러리 건물 부수는 데는 들러리 역할밖에 못해요.
자, 여기 그냥 한번 모아주고. 자, 분리디병이 빨리빨리 좀 깨버려야 돼요. 자, 냉동이들은 방어타워를 얼려서 좀 천천히 공격하게 만들어주고, 공격은 그냥 분리디병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 화염방사기 하나 잡나? 도대체 몇 방을 때리는 거니? 어, 그래도 잡았어. 어, 오늘 좀 쉬운데요? 6스테이지까지 HP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6스테이지까지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레벨 낮으신 분들도 이렇게 되면 6까지는 한 번에 다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6스테이지까지는 모두 한 턴만에 공략에 성공을 했는데, 아, 이제 7스테이지인데 오늘 7스테이지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은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고,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생성기 있고. 아.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충격포, 여기 충격포 포격 제거, 위쪽에 충격탄 발사기랑 쇽런처 이렇게 이 포격으로 제거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 아래쪽에 얘부터 포격으로 날려줍니다. 이게 어차피 아래쪽에서 밀고 갈 때 이 앞부분에서는 얘네가 사거리 안 닿으니까 일단 얘만 좀 포격하고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서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와, 이거 좀 불안한데? 일단은 조금만 더 쓰고 갈게요. 얘랑 얘한테 로켓포 한 방씩만 쓰고. 와, 이거 진짜 좀 불안한데? 자, 이것도 연막 두 개로 살짝 가려주고. 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그냥 첫 방에 이 냉동광선병 엄청난 수로 좀 미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아, 이렇게 꼭 삐져나가는 애들이 있네. 와, 좋죠?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좋다. 뭔가 건물은 안 터지지만 이뻐서 좋네요, 이뻐서. 자, 여기 위쪽에는 포격을 조금씩 더 해주고. 어, 건물 진짜 안 터지죠? 건물은 거의 안 터지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이뻐서 좋네요. 어, 냉동이들 죽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어, 이거 거의 싹 다 밀기 수준인데 이 정도면. 와, 근데 얼마 못 밀었어요 지금. 얼마 밀지 못했습니다. 충격탄 발사기는 확실히 제거해주고. 오케이, 보호막 생성기 터졌고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턴인데, 어, 이거는 마지막은 지금 쇽런처랑 충격탄 발사기 다 없어졌으니까 분리디병으로 냉동광선병이랑 침투해서 바로 본부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래도 동시에 얘네가 또 본부를 쏘면은 또 그 효과도 굉장히 이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은 분리디병과 냉동광선병으로 본부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겠네. 와, 진짜 세죠? 엄청 세요, 엄청. 지뢰 제거 조금 해주고.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는, 네, 분리과 냉동광선병으로 본부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직관을, 아, 무한 예비군의 힘입니다, 이거. 자,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병력을 모아서 가면 되겠죠? 여기 지뢰는 조금 제거를 해주고. 아, 이 런처가 사거리가 조금 닿는데 체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얘네도. 어, 얘네 빠르네. 엄청 빠르네. 자, 여기 위로. 네, 주카랑은 또 다르니까 얘네도 체력이 좀 있어요. 막 그렇게, 어우, 충격질에 있었네. 자, 이거는 좀 넓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우, 너무 올라가지 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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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여기서 본부. 그렇지, 본부. 자, 찍어주고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와우. 와. 효과 진짜 좋다. 와.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아,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어. 아, 쇼글 조금 사용해줄 걸 그랬나? 아이, 너무 죽는 걸 그냥 이 효과에 너무 반해 있었어요. 심취해 있었어. 와. 아, 냉동이들이 죽기 전에 본부를 깨버려야 돼. 분리사! 냉동이들 죽기 전에 끝내자. 어, 얘네 또 딴 데 공격하죠? 아, 이게 풀리네. 성광을 찍어놔도 확실히. 자, 냉동광산병 다 죽기 전에 본부를 깨버려. 안 돼, 몇 개 안 남았어. 자, 과연 냉동이 먼저 죽느냐? 본부가 먼저 터지느냐? 오케이, 아. 몇 개 살렸네요. 네 개 살렸나? 어, 그래도 성공했네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올 냉동광선병으로 이미테이션 게임을 조금 해봤습니다. 확실히 올 냉동광선병이 좋네요. 네, 좋아요. 이펙트가 정말 좋습니다. 공격력은 정말 안 좋은데 이펙트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부족한 공격력을 블리디병이 채워줌으로써 또 새로운 조합이 하나 탄생했네요. 블랭조합. 네, 앞으로 이 블랭조합으로 유저기지 공략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